날씨가 너무 덥죠? 여름이니까 물론 더운데 장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습하고 덥고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야채 김밥 해 먹으려고 지금 사러 나가요. 이거 피자 단무지인데요. 단무지 물을 빼가지고 일반 물에서 한 두 번 헹구고요. 마지막으로 정수기 찬물로 지금 받는 중이에요. 노랑구나 이렇게 치자무 한 거는 그 원래 물에 그 단맛 나는 거 있죠? 그 물이 아무래도 좀 청결도도 그렇고 너무 또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해서 이렇게 한번 깨끗한 물에 헹궈서 꽉 짜서 채썰어 넣어서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이제 지단을 좀 부쳐보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을 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리고요. 좀 넉넉히 넣어야 잘 부쳐지겠죠? 소리가 크게 들리죠? 죄송해요. 자, 이렇게 계란 4개 했어요. 처음에 다 아시겠지만 강불로 살짝 올린 다음에 아주 약불로 해야 눌러붙지 않고 타지 않으면서 이렇게 김밥 안에 속재료나 지단처럼 쳤을 때 전 중간 두께 정도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불로 약간, 약불로 약간 하다가 거의 뜸들이다시피 할 때 위에 조금 덜 익었을 때 불 꺼져요. 그래갖고 조금 뜸처럼 들이면 별로 이렇게 타지 않고 잘 익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잠시 불을 끄고 뜸처럼 들였더니 위에 약간만 조금 덜 익고 거의 다 익었거든요. 왜냐면 얇은 상태에서 잘못 뒤집으면 찢어지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제가 생각해 봤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한번 시도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꺼서 얘가 제가 지금 잘 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불을 켜보고 뒤집은 뒤에는 한 5초만 있다가 그냥 바로 불 끄시면 익는 거거든요. 이거 잘하시는 분은 이거 주걱만 하나 이게 더 낫다. 제가 뒤집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보면 금방 있잖아요. 이게 바로 꺼주세요. 한 1-2초? 2-3초? 야,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잘 됐죠? 자, 여기다가 왜 한 번만에 안 되지? 이쪽하고 어느 쪽이 잘 되는가 볼까요? 뒤쪽이 더 노랗게 이쁘게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 됐죠? 네.
요거를 이제 미니 김밥 안에 재료로 쓰면 돼요. 좀 식혀둘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자 준비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 인재를 같이 모아서 떼서 남겨볼게요. 간단히 누리고 면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면 다섯 가지 두가지 된다요. 한쪽 왼편에서 내려다가 그냥 계속 막히는 것처럼 하고 남쪽에 누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쳐놓고 살짝 불을 쳐서 넣고 계속 따라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열려 열려 열고 이제 시간이 나면 땡기 이렇게 손에 조금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이렇게 자 거의 지금 재료가 다 완성된 듯해요. 날씨 너무 덥죠. 그래서 오랜만에 요리를 했어요. 어제 밤늦게 장을 봤는데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도 힘들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물가 경제 지수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야채장을 보면은 한 5, 6만원, 7, 8만원이면 야채를 푸짐히 장만해서 콩나물국 정도, 콩나물 오이 냉국 뭐 이런 거, 미역 냉국 이런 거 하나 해서 야채나 나물 여러 가지 넣고 비빔밥식으로 해 드셔도 장바구니가 훨씬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매일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시기잖아요. 네, 가끔 유튜브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너무 먹을 게 없을 때 한 번씩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나가서 찍은 것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알려드릴 거지만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집밥에 대한 것을 오늘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야채 사온 걸로 비빔밥 해 먹고 어제는 오늘은 그걸 이용해 갖고 미니 김밥, 야채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데 거의 다 준비됐어요. 여기 베이비순인데요. 베이비순 요즘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싱싱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얼음물에다 잘 헹궈가지고 얼음물에 담가서 냉장고에 담아놨어요. 금방 시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살짝 소금물로 헹궜어요. 원래는 식초물로 헹구면 좋은데 싱싱치가 너무 않기 때문에 다 바스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순도 했는데 무순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살짝 했고 요거 지금 할 재료들 우선 이렇게 담아놨고요. 이제 계란 요거 식히는 중이거든요. 요 계란 식으면은 같이 안에 넣어 먹을 거와 이제 두 가지 야채 남았어요. 오이는 여러분들 좋은 거 아시죠? 몸에 수분, 탈취, 뭐 이렇게 물이 부족할 때 먹을 수 있어서 오이 좋고 혈관에 좋고 소변 잘 보니까 혈압 내리고 뭐 오이가 아주 좋다 그러니까 여름에 오이 많이 드시고요. 요건 파프리카 하나, 비타민 많고 레드색이든 노란색이든 비타민 풍부한, 섬유질 풍부한 요 지금 파프리카도 이렇게 하나만 준비했어요. 요것도 굉장히 비가 와서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까지만 채 쓸고 계란 이렇게 준비하면 이제 플레이팅 하면은 이쁘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만들어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먹방을 저 대신 우리 신랑을 한번 먹여보려 그래요. 안 얼굴 공개한다고 한번 놀려보려 그러거든요. 네, 만약에 화를 내면은 제가 못 올려드리고요. 그냥 모자이크 채널 때니까 맛있게 한 거 다른 집도 남편들이 먹으니까 먹고 후기를 소감을 얘기해줘 하고 제가 지금 한번 실험해 보려고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네, 요거 한번 요리해서 플레이팅을 좀 새로운 접시에 많잖아요 재료가. 그러니까 요거를 넓게 입게 플리팅에 식탁에 한번 올려놓고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쓸어서 쓴 뒤에요. 자, 드디어 세팅을 했습니다. 야채, 건강식 야채로 입맛도 없는 여름, 더운 여름에 김밥, 꼬마 김밥인데 즉석으로 이렇게 간장, 우리 오리엔탈 선수처럼 간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싸먹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김밥식이죠. 여기는 약간 달콤한 간장에 연한 거에 겨자 들어간 소스예요. 그리고 밥은 현미밥에다가 이 노란 콩을 얹었어요. 레시핀이 많이 들어간 아주 건강식 콩이죠. 흰머리도 없애주고 영양소 풍부한 콩 단백질이에요. 저는 콩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표고버섯이 아니고 느타리 버섯, 피망, 계란, 맛살, 그 다음에 치즈, 단무지 꼭 짜서 헹궈서 해주세요.
오이는 안에 오이 씩꼭 도려내고 하시고요. 당근도 켈트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사각 하나짜리인데? 그거 너무 긴거 자른 건데요? 안 잘려져 있나? 조금만 넣어보세요. 사각 하나인데? 거기다 자기 넣고 싶은 거 조금씩, 하나씩만 넣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싸질 수가 있어. 내가 하나 싸줄 건데, 체량 안 되니까. 많이 넣으면 벌어져요. 고기에 왜긴게 들어갔지? 사각으로 나 접었는데? 치자 조금 넣고. 여보야. 맛살. 맛살도 살짝.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렇게 해도 조간장이 자기 맛있을까, 이거. 게자간장을 조금 올려놓으 보세요. 한 2스푼 정도? 예. 양념. 돌돌 말아 보세요. 예. 그거 안 잘려졌나 보다. 4등분 했는데. 자,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 소감을 알려주세요.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느낌이 그냥 김밥하고 또 다르지. 어떠세요? 싱거워요? 간이 없어서? 간 맞아. 간 맞아요? 맛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일반 김밥이랑? 야채김밥 야채 간대가 김밥 같아요? 내가 골고루 골라 먹을 수 있는 좀 맞아요. 그래도 영양분이 골고루 좀 들어간 거예요. 재료비 많이 안 들고, 날씨 그냥 더운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신 거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콩꼭 레시피 들어가는 거, 레시팅 들어간 거니까 노란 콩, 검정 콩 우리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내가 조금 얹었고요. 됐고, 김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예. 싸먹기 귀찮아서요? 싸먹기가 아니 아니, 싸먹기 근데 그런 재미야, 요건 아빠. 그렇게 조금씩 넣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냥 아까처럼 길게 하는 게더 낫다는 거지. 그거는 정말 대식가들, 자기 대식가인가 보다. 왜냐면 이렇게 해갖고 딱한 입에 두번딱 집어먹기에 꼬막김밥이 유행하는 것처럼 아빠 이쁘게 집어요. 나머지 것도 너무 흐트러트리면 안 이뻐. 여자들은 네, 한 입에 여자들은 좋아하죠. 팽이버섯 아빠 한번 넣어봐봐. 넣었죠? 와사비 장도 괜찮아요. 우선 겨자하고 그냥 일반 이 간장만 했는데요. 참기름. 내가 아까 맛을 보니까 겨자 간장이 맛있는 것 같아. 야채가 들어가니까. 약간 닛범필도 나고, 일본식. 그래서 지금 27년 된 그릇 선물 받은 거, 이 차이나풍이잖아요. 차이니즈. 요풍으로 그냥 담아봤어요. 맨날 똑같은 그릇 놓으니까. 있는 그릇 아깝잖아. 요거 다새거 갖고 뭐, 신혼초에 한두 번.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네요. 괜찮아, 먹을만해. 신선하죠? 들어서 그 면역성이 아주 높고 눈에 좋으니까 당근도 꼭잘 넣으시고 요거는 베이비슨 야채의 기본 비가 와서 야채가 아주 싱싱하지 않은데 무술은 좀 그렇지만 제가 찬물에 담가서 얼음물에 쨍겨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지금 꺼낸 거예요. 자, 그럴싸해 보이죠? 이 그릇이 27년 된 그릇이에요. 결혼할 때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레슨할 때 학부형이 결혼한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국적으로 한번 끓여왔어요. 이 그릇도 이렇게 재팬 일본 식품으로 한번 그릇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별거 아닌 야채 장바다가 그럴싸한 꼭 파티 같은 미니 김밥. 자, 만들어 한번 보세요. 레시피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1시간 반 소요된 것 같아요. 즐감하시고 많이 응원 주세요.